언제 맛보나요? 이거 섞어서 한번 만들어 봐야죠. 예. 네. 만들어야죠. 먹어봐야죠. 궁금합니다. 그래, 네. 먹어봐야 돼. 자, 그러면 항산화 재력 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섯 가지 재료가 준비돼 있네요. 여기서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 자색 감자 같은 거는 원래 그 날거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긴 한데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 비율은 좀 조정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. 네. 무당두유. 아, 무당들이 쓴 두유. 무당. 네. 맛있겠다. 너무 훌륭합니다. 이래서 아까 약간 좀 진한 느낌이 났었던 거예요. 이거. 아, 맛이 궁금하다. 재력 주스. 아, 양산화 재력 주스가 완성됐습니다. 네.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. 네. 이거 한 잔이면 된다고 합니다. 드셔보세요. 아. 네. 아우, 기분 좋아. 약간의 식감도 느껴지고. 감자 때문에 그런 건가 봐요. 감자 때문에. 아삭아삭 씹히는 게 있어요. 거품이 지금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요. 있어요. 네. 아, 좀 열이 올라오고 있네. 아, 열이 나니까 따뜻해지셨나요? 아우, 느낌 좋아요. 항산화 주스의 경우에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요. 그때그때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 항산화제가 그 활동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루에 이 컵으로 하나 정도, 300ml 정도 하시고요. 활동하시기 전에, 아침 식사 후에 조금 있다가 다른 차 대신에 한 잔 하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 후에 식간에 한두 시간 전에 약간 출출할 때 좀 드신다든지 좋다.